1. 근린생활시설 2종. 그 상가가 근린생활시설 2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24에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물이용업시설기준. 동물이용업시설기준에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설비, 전기, 수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3. 프랜차이저가 있는 건물. 스타벅스나 이디야 같은 프랜차이저가 있는 곳은 대기업의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상권이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면이 넓은 건물. 폭이 좁은 공간은 소비 심리를 저하시키기에 최대한 전면이 넓어 보이는 상가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횡단보도 또는 버스 정류장 앞.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간 주위에 있는 상가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6. 언덕에 있거나 계단 혹은 앞에 전봇대가 있는 상가. 심지어 1층에 계단이 한 개만 있더라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저하됩니다. 7. 과거 이력. 만약 10년 전부터 1년에서 3년 주기로 사업체가 바뀌었다면 상권이 좋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